대단합니다. 아, 가수 권인아님의 멋진 목소리와 함께 했는데요. 권인아님 그 별명이 천둥오라미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정말 그 별명에 걸맞는 아주 대단한 무대 감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수 권인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행운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의 공연이었다면 이번 공연은 본격적으로 해군, 바다 사나이들만의 낭만과 패기, 강이나 그리고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하고 또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악을 도입해서 초기 해군을 아주 강건히 일으켜 세운 손원의 제독의 이야기와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대한민국 평화와 안녕을 지켜낸 선배 전우들의 발자취, 그리고 조국의 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해군 장병들의 해양수호 의지를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한 We Are the Navy입니다. 생명을 다해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온 대한민국 해군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국 해양수호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해군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수행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아쉬우시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 마이웨이는 1945년 창군 이후 발전을 거듭하면서 해양수호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의 활약상과 2045년 해군 창설 100주년을 준비하는 해군의 꿈과 비전을 가득 담았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하고 선진화된 필승 해군의 가치 아래 해양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군 해병대 장병들에게 앞으로도 뜨거운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아랑, 배우 박보검이었습니다.